이어서 이번에는 푸드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variable에 얘네들도 일단 지워놓자. 이렇게 해서 푸드를 이제 얘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숨은 상태, 그죠?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클론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이드 컨트롤해서 포에버, 그다음에 create clone of myself 얘를 할 텐데, 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좀 두고, 조건을 충족할 때 클론을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variable 하나 만듭니다. variable은 food amount예요. 푸드 어마운트라고 하는 variable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오퍼레이션에서 제로가 되었을 때, equal 제로 혹은 1보다 작아졌을 때,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푸드 어마운트가 제로가 되면은 그때 만드는 거예요. create clone myself인데, 그냥 만드는 것도 아니고 랜덤하게 pick random 1에서 3 줘서 하나에서 세 개까지 랜덤하게 만들어내도록 우리 구성을 하죠. 그래서 create clone myself, repeat을 넣어야겠네요. 컨트롤 들어서 repeat. 자, repeat 들어갔어. 요렇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 딱 끼워 넣어주는 거. 요렇게 하죠. 그럼 처음에는 food amount가 얼마였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food amount, 예, 0, 0, 0, 0, 예, 0라죠. 처음에는 set에서 variable, variable 얘기죠. set food amount 0.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클릭하면은 뭐 만들어내겠죠. 만들어 클론이 만들어지긴 하겠는데, 그 클론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내가 이제 클론으로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라고 해야 되겠죠. When I start as a clone 했을 때 show, show 그리고 이렇게 볼까요? 해서 다시 껐다가 켜볼까요?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 푸드가 어디 있나요? 지금 푸드가 이 까만데 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까만 이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 타일 속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어딘가로 옮겨가도록 go to random position을 보낼까요? 그래서 go to random position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처음에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가 446으로 돼 있어요. 일단 한번 보죠. 일단 껐다가, 자, 다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마구마구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양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하고, 두 번째는 위치가 딱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타일 속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두 가지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것이 이번 코딩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when I start as clone show 하는데, go to random position으로 가서 될게 아니라 뭔가 장소를 정해줘야 되겠죠. 정해주는데 영상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방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먼저 클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variable에서 food amount를 1만큼 증가시키는 것은 맞죠. 그래서 food amount를 클론이 만들어질 때마다 1만큼씩 증가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food amount 1만큼 증가시키고, 그리고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위치를 볼까요? 그래서 motion go to 어디 있나요? XY 좌표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 칸이, 타일의 순서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에다가 반개가 두개 있으니까 총 12개의 타일이고, 그죠? 가로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타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타일 하나의 이 가로 세로 밑변의 픽셀 수는 어떻게 되죠? 40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가로축은 총 480이죠. 480을 12로 나누면 40이 되고, 그리고 세로축은 총 360이죠. 360을 40으로 나누면은
9개로 나누면 40이 나오죠. 9로 나누면, 그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4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픽 랜덤 오퍼레이션 들어서 픽 랜덤에서 요렇게 필 랜덤 마찬가지 필 랜덤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사이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y 역시도 픽 랜덤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에서 근데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곱하기 40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곱하기 40에서 멀티플라이 40 넣어줄 거예요 40 넣어주고 얘도 마찬가지 멀티플라이 엉뚱한 데 들어갔네요 자, 글자가 너무 작죠? 그래서 40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뭔가 40의 배수가 되는 지점으로 XY 좌표가 가게 되겠죠 볼까요? 그래서 go to random 그래서 food amount를 1만큼 올려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마구 생기진 않을 겁니다 볼까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생겼죠? 두 개 생겼는데 위치를 보시면은 아 꺼버렸구나 다시 보시면 위치가 정확하게 블럭 속에 딱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공식들을 막 써서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절대 이번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절대 필요 없이 뭔가를 복잡하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Don't write code. which others can understand easily. Understand.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코드는 절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방금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 미국 어린이가 진행한 영상에서 그 코드는 수학자가 아니면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식이에요. 근데 그런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다른 개발자들, other developer들입니다. developer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될 동료들이 봐서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코드는 쓸 수는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 꼭 써야 된다 그러면 if you had to write some complex code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you must attach라고 할까? explanation about the code 그 코드에 대한 어떤 about your code 설명을 적어줘야 돼요. 이 explanation을 우리가 com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ment라고 하는 것은 코딩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개발자들이 보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쓴 어떤 복잡한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있을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절대 필요하지 않게 불필요하게 복잡한 코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방금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얘가 전형적이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학적인 공식을 써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기술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영상의 내용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런 좋지 못한 점도 있다는 점,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go to random 해서 이렇게 갔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if 문장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 해서 플레이어를 터칭했을 때는 이 클론이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뭔가 food amount도 줄여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variable 들어가서 change food amount minus 1 해줄 겁니다. minus 1 그리고 touching player 어디 있나요? sensing 들어가서 touching player를 만났을 때 푸드 어마운트를 1만큼 줄여주도록 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해서 자 클릭해서 어디 갔나요 아 1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플레이어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1초로 넣었었는데 1초로 하지 말고 0.4초 0.3초 정도 해볼까요 3초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자, 먹었습니다. 점수, 그러니까 푸드 어마운트는 푸드 어마운트도 지금 보시면은 2가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점이 있죠. 얘가 사라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터칭했을 때 change food amount by minus 1도 하고, 그리고 빠진 부분 포에블도 빠졌죠. 포에블 넣어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얘가 delete this clone, 이 클론을 지우는 것도 하죠. delete this clone.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food amount가 변환하는 거 지금 현재 2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까요? 그래서 w, 자, 사라졌죠. 그리고 food amount도 2에서 1로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2로 만들어졌죠. 조금 전 장면 보셨나요?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게, 불필요한 코드 없이 푸드 어마운트를 마이너스 1만큼 하고 이 클론 없애주고, 그리고 다시 푸드 어마운트가 제로가 되었을 때 위에 있는 이 코드가 다시 실행되었죠. 그래서 랜덤 1에서 3까지 중에서 선택해서 만들어지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요것도 수정을 하죠. 어떤 부분이냐니까 저한테는 이것도 좀 빨라요. 0.5초로 바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클론을 만들 거잖아요. 클론을 만들게 될 텐데, 클론 만드는 것을 여기서 바로 넣어주면 되겠군요. 새로 오른쪽에 있는 거 마우스로 클릭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클론을 만들게요. 그래서 터치 여기죠. 이 부분에다가 플레이를 만났을 때 create clone of, clone of 누구예요? 플레이어의 클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과는 없어지고, 사과가 없어진 것만큼 얘의 뱀의, 그러니까 바디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스네이크의 바디가 하나씩 추가되도록 그렇게 지금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W, 그렇죠. 사라지고, 또 내려오고, 또 먹고, 또 내려오고, 잘못 눌렀네요. 다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잘 동작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스네이크가 만약에 오는 도중에 우리 그런 모습을 지금 안 보였나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고 꼬리가 하나 붙었습니다. 붙은 상태에서 다시 빠꾸하면 이렇게 좀 뭔가 좀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터닝이 못하게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 모습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코드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 코드 구성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를 들어가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마구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보고 바꾸는 거예요. 그 조건은 간단한 겁니다. if 문장 넣고, 지금 제로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그런데 그러니까 180도 방향에서 제로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point direction, 모션 들어가서 direction 있죠? direction이 얘가 180도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operate 들어가서 not 들어가고, 그래서 direction이 equal 180도. 이제 180도 방향이면은 아래로 가고 있는 중이죠. 아래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위로 터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저 뱀이 지금 뱀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스네이크라고 할게요. 스네이크가 요런 스네이크가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색깔은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뱀의 스네이크의 머리 부분은 요 색깔입니다. 요 색깔인데, 여기서 지금 방향은 90도죠. 90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뱀이 머리를 향해서 가게 될거 아니에요. 얘가 머리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잠깐만, x, v 이렇게 되겠네. 그죠?
XV. 머리가 몸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급부를 땅땅땅땅 걸어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얘 복사해서 중간에 것 떼내고 집어넣고, 이번에는 90, 마이너스 90의 반대는 90이죠. 90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듀플리케이트 해서 가운데 거 빼내고 집어넣고, 이번엔 180도의 반대니까 제로가 되겠죠. 제로인 상황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듀플리케이트 해서, 이번에는 90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인 상황입니다. 자, 마이너스 90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90으로 바로 방향 터닝이 못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지는 점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에서 W 가고, 하지만은 바로 W에서 S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A 방향에서 D로 바로 터닝은 안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여기까지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파트 3, 지난 에피소드를 제가 파트 2를 저장을 따로 안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파트 3에 같이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